안녕하세요. 26년 전통을 가진 양평의 최대 규모 부동산 마트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두들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여 부동산 마트에서는 정말 돈이 되는 부동산의 정보만을 모으고 모아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아주 희소성이 높은 부동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대출도 잘 나올 뿐더러 넓은 토지 안에서 커피숍, 제빵 등 펜션도 운영이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무려 총 8,648평이며 건평은 60평입니다. 현재는 거주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조금 미흡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8,000평이 넘는 토지 안에서 60평의 주택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1,800여 평을 가지고 있어 해당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아주 희소성이 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 양평고속도로의 최대 수혜 부동산이 될 텐데요. 태촌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활용도도 높은 부동산이며 접근성까지 좋은 부동산이 되겠네요. 해당 토지 내에는 보이시는 관리가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약 55평에서 60평의 주택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시면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참 좋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하실 수 있는 60평의 1층 주택과 넓은 토지에서 다양한 상업활동을 하신다면 노후까지도 걱정 없는 그런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광주시는 팔당호 인근 기여섬 부근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인근 토지를 지구 단위로 지정하고 3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5년이 되면 지구 단위 지정으로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희소성 높은 오늘의 부동산 추천드립니다. 8,000평의 넓은 토지 그리고 60평의 실거주 가능한 주택, 마음껏 건축 활동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확 바뀌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강 건너엔 양수리가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활용도도 좋은 오늘의 부동산입니다. 현재 이 부동산은 1종 일반주거 지구 단위의 토지은 건축개발 건폐율 60% 그리고 용적률 180%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주택은 거주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요. 저희 부동산 마트에서는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모델링 팀이 있습니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부동산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하자면 토지 면적 8,649평이며 이중 대지와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약 1,829평이 있습니다. 그 외엔 농림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근생 카페, 제빵소, 빵공장, 풀 빌라 펜션 등 가능한 오늘의 희소성 목표며 활용가치, 경제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